세상의 모든 부모는 워킹 엄빠. 열혈 엄빠 카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아이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저는 우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 네, 아버지. 아, 네, 안녕하세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 김규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우리 애기 네. 다 있으니까 학교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되게 무서운 뉴스를 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전주에서 교감 선생님을 복도에서 사정없이 때립니다. 아이가. 그 저도 아이. 선생님 것 같아요. 보셨죠? 네. 아, 네. 그것도 심지어 네. 뺨을 때리고 막 엄청난. 욕을 하고 보기 무서울 지경. 부모가 있는 자리에서 아니죠. 아니죠. 복도에서. 복도에서. 네.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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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진짜. 아, 그런데 또 나중에 부모가 뭐 항의를 하러 왔다, 뭐라는 뉴스까지도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꼭 아이들끼리의 문제도 있지만 뭐 이런 부분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좀 이야기를 뭐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학교 폭력 피해가 4만 명이고 가해 피해가 1만 5천 명.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교육부에서 실태 조사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코로나 19 지나고 좀 더 많이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초등학생이 또 4만 명이래요. 학폭을 당한 초등학생이? 네, 맞아요. 그리고 가해자로 검거된 학생 수가 검거라고 하니까 야, 너무 무섭긴 하지만 1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 너무 놀랍다. 근데 뭐 한 대 이렇게 그냥 톡 때리는 거 애들끼리 그냥 막 싸우는 거 이런 것도 학폭이 되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톡 때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어디까지가 폭력인지, 학교 폭력인지 이런 얘기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제가 애매한 영역이 있어요. 애들이랑 만약에 공싸움 이렇게 공놀이하다 놀았을 때 얘가 공으로 이제 막 세게 빡 때리는 거야. 네. 그게 아파. 이거 과연 학교 폭력인가? 아닌가? 애들이랑 놀다가 된 건가? 왜냐면 거기서 막 이렇게 저처럼 손이 부러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네. 사태를 좀 예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네. 지금 학교 폭력이 법에서 보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걸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뭐 폭행, 모욕, 욕설, 뭐 괴롭힘, 따돌림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해 놓고 등 아, 거기에 또 등이 네, 붙군요.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 네. 행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어 폭력 또 네. 그렇고 뭐 사이버 뭐 요즘에 뭐 카톡방 그죠. 이렇게 막 초대해 가지고 욕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학교 폭력의 범주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폭행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폭행이 이렇게 툭 네. 때리는 거 꿀밤 이런 것도 폭행이냐? 네. 라고 하는데 사실 법이라는 게 좀 무섭습니다. 어디까지 폭행이냐면 네. 제가 갑자기 소리를 빽 질러가지고 고막이 귀청이 탁 떨어졌어 정도 그 정도로 네. 하는 것도 그것도 폭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접적인 터치가 없어도 상대방이 신체에 훼손이 있다면 그것도 폭력 그렇죠. 폭행이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이라는 건 법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를 폭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다쳤다. 다친까지. 그러면 상해. 막 놀라서 넘어졌어. 네. 놀라서 넘어졌는데 내가 팔꿈치 찧었어. 그것도 그러면 이제 상해로 올라가는 거죠. 진짜 그러면 무섭네. 쟤 때문에 내가 기분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예를 들어서 소리를 쳐서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폭행이라고 느끼면은 그게 폭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더 하나 더 나가서 살펴봐야 될 게 인과관계죠. 나의 행위, 피해자가 당한 게 있는데 네. 이 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 저기 뭐 들리지도 않은 100m에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여기서 아 귀 아프다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그게 여기까지 네. 들려서 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아 애매하네요. 네. 쏘머즈입니까? 네. 사실 그것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경우도 따져봐야죠.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 아이를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축구공을 찼어. 네네. 근데 나는 쟤를 맞히고 싶었어 사실은. 그 의도가 있었으면 그건 폭행일 것이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근데 네가 거기에 있어서 맞았어. 그러니까 그 의도와 그래서 인과관계를 말씀하신 것 그렇죠. 같은데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게 그거를 이제 고의 고의냐 고의가 있냐 없냐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가, 아.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는가. 야, 근데 네, 이런 걸 다 따져봐야죠. 근데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정하기가 너 네가 그랬니? 왜 그랬니? 막 묻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애매할 것 같기도 그래서 해요. 학교 폭력이 이게 조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애들 단톡방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리돌림 아닌데 느낌의 조리돌림 같은 그런 부분도 되게 많지 않나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근데 막 개미지옥이라서 막 나가면 다시 불러들이고 맞아요. 다시 불러들이고 계속 괴롭히는 거. 끊임없이. 네. 아, 그렇죠. 진짜 그것도 일종의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걔는 나가고 싶은데 계속 초대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에 반해 가지고 그 애를 계속 초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리돌림하고 뭐 어떻게 보면 비웃는 거, 네. 비웃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학교 폭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폭력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학교 폭력 가해자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피해자인 많겠지? 것이죠? 피해자, 아, 피해자. 네, 어떤 피해를? 피해자. 네. 아 학교 다닐 때 착하고 얌전했습니다. 네. 아니 중학교 언니가 제 돈 지갑을 가져가더니 너무나. 그냥 따라오라고 네. 그래서 따라갔더니 얼차려를 시키는 거예요. 그 얼차려를 닿을 때까지 지갑을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얼차려를 하라는 대로 하고 네. 다시 돌려받고 왔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돈은 또 안 뺏기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얼차려 시키고 그랬으니까 그 뒤로는 없었어요? 아, 그 뒤로 이제 그런 그 언니 보면 무서워서 도망다녔죠. 아, 네, 뭔가 또. 기선제압 하고 싶었나? 네, 또 끌려갈까 봐. 그 언니가? 네. 아, 그래서 보니까 학교 폭력 10년치 내 최대치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뒤에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네? 피해 유형의 비율이 언어 폭력이 제일 높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감소가 되다가 2023년 최근 들어서 급증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신체폭력 이런 거는 비교적 명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도 좀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가는데 언어폭력, 뭐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은 또 극렬하게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도 어렵고 좀 앙금이 많이 남고 어느 쪽도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그렇겠네요. 꽤 많죠. 네. 그러면 폭력을 당했을 때 특히 가해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네요. 가해자.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들이 가해자가 되었을 때. 사실 가해자인 게 사실 더 엄마들은 더 충격적이고 더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네네. 차라리 맞고 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엄마들은요. 네. 편하죠. 뭐 과거랑 반대인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아빠들은 네. 보면은 그래서 네가 이겼어 졌어. 네가 때렸어 맞았어. 맞아. 네가 먼저 때렸어야지. 그렇죠. 이게 뭐죠? 먼저 당하면 117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폭력을 네. 당했을 때? 예, 117이 이제 학교 폭력 신고 전화 번호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범죄 신고는 112 네. 이런 거 이제 그거랑 똑같이 학교 폭력 신고는 117. 네,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 가해자가 하면은 이제 자수 신고가 되겠죠. 자수 신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는 뭐 경찰서나 이런 데 연결된 건가요? 네, 117은 아~ 경찰청하고 여가부하고 교육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신고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신고 청취를 해서 뭐 사안이 중하면 실제로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학교로? 하고 학교로 네. 이게 이제 근데 중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사기관으로 연결을 좀 시켜줍니다. 교육청에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보통은 경찰에도 그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에도 이제 조사관들이 있습니다. 네. 조사일 수도 있고 뭐 전직 경찰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고 또 학교에도 통보를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학교 폭력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전담 기구라고 해갖고 교감 선생님이 보통 그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가 있거든요. 교감 선생님이랑 이제 학생부 선생님이랑 뭐 이런 분들이 전담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사안을 조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 학폭위를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폭위가 열립니다. 학폭위가 뭐예요? 교감 선생님이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그렇죠. 이제 교감 선생님이나 일본 분이 하는 건 전담 기구라고 해서 거기선 조사만 하는 거고 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파악이 끝나면 교육지원청으로 보내요. 그러면 학폭위가 열리는 거예요. 교육폭력이 맞다라고 하면은 네,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그렇죠. 옛날에는 학폭위가 학교 단위로 마다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학교에만 학폭위가 열리니까 뭔가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뭐 그런 게 있어서 법이 바뀌어서 네. 학폭위가 교육
교육청 있고 그 밑에 교육지원청이라고 그 지구별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서울로 치면 뭐 동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이런 식인데 그 교육지원청에 학폭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 누구는 어떤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학부모들도 있고요. 선생님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들. 그 위원들을 보면 위원들 아, 위원. 학부모 위원. 아, 가해자 부의 네. 가해자 피해자 부모랑 상관없이 상관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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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위원, 선생님 위원, 뭐 그리고 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사회에 저명한 인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위원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조사 결과를 보고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들 의견을 듣고 네. 결정을 하죠. 그럼 그 담당 해당 관련된 선생님이나 그런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나요? 의견을 일어나?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의견 진술. 네. 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이걸 이제 신고를 받은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제 여기서 뭐 가해 학생 분리 등등의 조치가 있는 다음에 예. 이제 나중에 이제 학폭위가 열릴지 말지 이제 결정이 돼서 열리는 건가요? 예, 예, 그렇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근데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 그냥 무조건 이게 신고가 예.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냥 재량으로 해버리면 이걸 다 묻어버리거나 막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폭위를 거의 무조건 열어야 돼요. 학교 폭력이 인지되면. 네. 근데 다만 너무 경미한 경우에. 너무 경미하고 그리고 피해자 쪽이 원치 않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안 열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무조건은 아니구나. 학폭위를 열어서 제일 처음에 접수를 할 때 선생님들이 접수를 먼저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료를 조사를 하고 안 그래도 변호사님께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실제 이게 전담 조사관이 있고 선생님이 또 접수를 해서 그 상황 파악을 하는 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전담 조사관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이랑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접수만 해서 선생님이 전담 조사관 쪽으로 넘기면 아이들이 전담 조사관이 아무리 보호자가 들어가더라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전담조사관이 들어갔을 때 의문이었거든요. 전담조사관 제도가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생겼거든요. 네. 진짜 안 됐네. 원래는 학교 내에 있는 전담기구. 전담기구라고 하면 이제 교감선생님, 네. 학생부, 학생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알던 선생님이고 하니까 학교 내에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도 잘 아시죠. 네. 그래갖고 조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제 간혹 가다가 근데 네. 이런 분들 학교 사정이나 학생들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게재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공정한 조사관이 조사를 하도록 바꿔라 이래가지고 전담 조사관 제도가 생긴 거고 네. 교육지원청 소속이에요 그분들은. 그리고 이제 보면 전직 경찰, 뭐 전직 교사 이런 분들이 위촉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다 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 사정이나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그렇죠, 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점점 행정이 끼어들고 약간 공무원 스타일로 조사가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네. 그 내용이 있었어요.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수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그런 의례적인 느낌?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참부모 전국 학부모회인가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써서 올리셨더라고요. 학부모회 입장에서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전담 수사를 하는 아이들의 일인데 수사관이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갈등 해결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거를 사고가 나기 전에 먼저 갈등을 해소하는 네. 그 부분을 먼저 만들고 이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상황들이 교권이 추락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상식선에서 얘가 얘를 때렸어. 그러면은 왜 때렸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이제 선생님이 보통은 그렇게 해서 사과하고 아무리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되지 폭력은 안 되지 이런 훈계나 이런 처벌이나 좀 가벼운 뭐 너 오늘 밥 먹지 마 이거 너무 무거운 건가? 그러니까 좀 그 안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화해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렇게까지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서 네. 복잡할 일이 아닌 그렇죠. 것 같은데 그 전담조사관 인력분들이 이제 전직 경찰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뭐 그러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마치 이제 자기가 경찰 때처럼 아이들인데 네, 아이들한테 수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따르는 부작용도 있고 그렇죠.
사실관계를 수사한다 이런 거에는 너무 치우친 거죠. 그냥 학교폭력 해결이라는 거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갈등을 해결해갖고 그렇죠.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화해하고 봉합하고 가해자인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경찰 수사는 뭐 그런 것까지 그렇죠. 염두에 두고 하지는 않잖아요. 나쁜 네. 놈이 있으면 너 일로 와갖고 잡아가지고 이게 처벌하는 예, 그러니까 약간 스탠스나 이런 목적이 다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전담 조사관 여기 이제 오래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이제 학폭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네. 이제 임명도 취소되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제일 기억나는 분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드님 그 뭐 많이 크셨겠죠 지금 성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하나고등학교인가요 그 고등학교 때 학폭의 이런 전례가 있고 그거를 사실 뭐 무마했다 그래서 무마에 학폭이도 안 열리고 뭐 처벌도 안 받았다 뭐 피해자가 한 3명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생긴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 그렇죠. 보면 실제로 학폭 처리 매뉴얼을 무시한 사례도 뭐 강남의 어떤 학교 이런 데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폭위 이런 사건에서는 학폭위로 가야 되는데 네. 아예 뭐 사건 등록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뭐 묻어버린다든가 네, 그런 의혹들이 있었죠. 학교에서 이런 언어나 이런 다양하게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성에 대한 그 관련해서의 폭력도 이 전담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건가요? 원칙대로라면은 그렇게 돼야 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성폭력 이제 학교 폭력을 넘어서서 이게 거의 이제 성폭력 범죄 수준이 됐다라고 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게 학교 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이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담 조사관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수사기관에서 개입할 수도 있겠죠. 아예 달라져 버리는. 달라져요. 그렇죠. 예. 지금 학폭 처리 매뉴얼을 무시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매뉴얼이 권고사항일 뿐이고 아무리 피해 정도가 커도 학폭이 안 열려면 어떻게 그 학교에서 변명을 하는 게 이게 권고사항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아닙니다. 이거 학폭 아니에요. 처리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인지하게 되면 그 학교의 네. 장은 네. 네, 그 처리 절차를 거쳐서 학폭위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학폭위를 안 열었어. 안 열면 그 교장선생님 어떻게 징계를 되는 받겠죠. 그럼 고발해야 되는 거야? 피해자 부모가? 그렇죠. 일단 뭐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고 네. 명백하게 잘못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학교 관계자 선생님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죠. 아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거나 힘이 있는 분들이거나 하면 이런 게 이제 무산됐던 것 같은 게 또 기억이 자꾸 이런 것만 나나 몰라요.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김건희 여사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네. 그분 아드님인가도 아무튼 학교 폭력이 있었는데 막 그 카톡 아이디를 뭐 우리 아빠 김승희다 뭐 해가지고 아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랑 막 찍은 거 올려놓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상 이게 뭐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우리 아빠 김승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이 찍은 사진 올리면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상식적이라면 그렇죠. 네. 보통이면 니네 아빠가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야 이래 뭐 이럴 수 있는데. 또 그런 위력도 있다. 저는 이런 것도 크게 문제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도 뭐 애 아빠 엄마가 뭐 그런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신경을 자꾸 압박을 받잖아요. 아, 근데 그걸 얘기해요? 네. 우리 엄마 누구 우리 아빠 뭐고? 근데? 얘기를 애들 하더라고요. 앞전에 저희 아파트 뭐, 네. 문제 했을 때도 어느 아파트 무슨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의 직업을 가지고도 계층을 아이들이 만들고 어느 차를 모는지에 따라서도 계층을 나누고 저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다 부모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부모끼리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부모가 잘못된 건데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란 게 제 딸이 제가 나오는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건 볼 수는 있지. 그럴 수 아니, 근데 있어요. 이제 그거 와서 네. 어디 가서 그 친구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지 마. 우리 아빠 해병대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네, 그랬는데 예. 근데 뭐 재미나 유머로 뭐 아이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뭔가 그걸 자기의 위세나 뭐 그런 식으로 권력처럼.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 예전에 맞아요. 그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다가 사퇴한 네. 분 누구죠? 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요거. 되게 많았어요. 네, 사퇴하신 그 분들이 이번 정부의 네, 자녀 학폭 때문에 네, 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네. 저, 예, 정모 사범 아 맞아 맞아 예, 거의 맞아. 맞아. 또 많아가지고 우리 아빠가 검사인데 뭐 검사는 다 돈 받고 하는 직업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학폭하고 했다는. 근데 이제 검사들 욕은 그 친구가 담에 있는 거 아니고 원래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더 예 그랬죠. 근데 이게 이슈에서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학폭 자녀들을 보면 얼마 전에 서초 쪽에 또 초등학교 네네 거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뭐 변호사, 그쵸, 검사, 예, 뭐 거기... 판사 이런 쪽 법조 계열 예, 유명한 초등학교 분들? 있어요, 그치 네. 서초동에 네. 네. 반에, 얼마 전에 있었죠? 반의 절반이 법조인 집안이라는. 네. 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왕의 DNA를 갖고 있다라고 했었던 아. 그 공무원 분도 징계가 아주 약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1개월인가 2개월 이 정도였는데 그러면 학폭을 저지른 가해자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네. 선생님에게 폭행을 했지만 이 아이가 그 뭐라고 하죠? 무슨 나이가 어려가지고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뭐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학교 폭력을 심하게 했을 때 가해했을 때 그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뭐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처벌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은 네. 뭐 봉사활동, 그러니까 화해 권고, 네. 봉사활동, 피해 배상, 반성 이런 게 이제 좀 약한 것들이고 아, 약한 제일 거? 심한 걸로 가면 이제 퇴학. 퇴학, 네. 퇴학. 아. 퇴학까지. 그런데 이게 촉법 소년을 보면 아이들이 한 번 했을 때는 징계나 이렇게 퇴학이든 어떤 이제 순차적으로 마지막이 퇴학이긴 하지만 네.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경안에 나한테 크게 피해가 없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정도가 심해지잖아요. 아.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소년원 가서 다시 갱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 근데 아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소년원에 가는 거 별거 아니다? 네, 애들이 맞아.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서 본인이 치명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의 신체든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거죠. 그 요새 그냥 이게 누적. 그 미디어의 발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핑계를 대기는 것 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촉법 소년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를 더 세게 저지른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어머나 애들이 난 어차피 얼마 걸리잖아. 이런 식의 맞아요. 영화도 네, 있었잖아요. 네, 촉법 소년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직접적으로 감옥 가서 처벌을 받지 않으니 네. 그냥 소년원에 가서 잠시의 갱생 기간이니 이 부분을 오히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19세 되거나 고등학생쯤 되면은 이제 패거리 몰려다니는 애들 중에서 이제 좀 형들이 야 나는 이제 성인 됐으니까 안 되고 야 네가 가서 훔쳐와라 아. 이런 식으로 아. 네. 그 유사한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좀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교감 선생님 때린 경우는 네. 이제 어떻게 보냐면 학교 폭력 위원회 그러니까 학폭위는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아. 그거에 가해자를 이제 어떤 벌을 줄 것인지를 하는 거고 선생님이 피해자가 되면은 교권보호위원회라고 네. 따로 열려요?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또 비슷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 학부계에서 교권이랑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예. 연계가 되면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에 대한 또 전담 변호사를 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예예. 예. 네 그러면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경하게 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 같고 교육청에서 그렇죠. 또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변호사 대 변호사로 가는 게 정말 맞는지 저는 그 생각도 살짝 들기는 했어요. 중간에 아무거 없이 그러니까 서로 갈등에 대한 조정 없이 이게 바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니까 네. 만약에 제 딸이 그런 걸 휘말리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네.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역시 제가 변호사지만 처음부터 법대로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저도 맨날 상담할 때 변호사를 안 찾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대화나 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잘 봉합이 되고 화해가 되면 가장 좋지만 정말 억울하면 네, 그걸로도 잘 안 되고 진짜 억울하다.
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이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죠. 네. 이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권에서 고위공직자 하려던 분들이 낙마를 했잖아요. 자녀 학폭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작년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 학폭 전담 조사관을 강화해라. 그래서 약 2,700명이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이제 뭐 경찰식으로 야 네가 뭐 잘못했니 뭐 범죄자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효과가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보니까 사실 조사보다는 부모들이 바라는 건 이 아이들이 어쨌든 사회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성인이 되면 그럼 그 아이들이 교화가 되고 정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로 나오는 걸 바라는데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는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걸 잘 마무리하고 아이들이 잘 교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보면 아까 통계에서도 봤지만 대부분의 학교 폭력 중에 이제 언어적 폭력 이런 것들이 가장 나는 거 거기 있던 것 중에 언어적 폭력이 이제 제일 경미한 정도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런 사건이라서 사실은 뭐 잘 갈등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뉴스에 나올 정도의 진짜 심각한 그런 학교 폭력 퇴학을 시켜야 될 정도라고 네. 하면은 그거는 전담 조사관이나 수사기관 같은 그런 개입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제 조사관을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그런 경미한 사안에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식에 대응을 하는 건 오히려 저는 인력 낭비다. 인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네.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학폭 전담 조사관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갈등 해결 전문사나 이런 분들을 더 많이 배치를 해서 미연에 그렇죠. 조금 더 조절을 하는 것 같다. 경미한 사건은 그런 분들을 투입하고 이제 심각한 사건이면은 이제 경찰 출신 뭐 조사관 이런 분들을 투입하고 이렇게 이완화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의 치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해맑음 센터라는 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 치유 회복 전문기관. 예. 근데 여기도 시설이 미흡해서 정책적으로는 좀 실패처럼 보이는데 지자체별로 하는 것들 중에 성과가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자체 관련해서는 뒤에 이렇게 된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 예죠.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 24시간 청소년이랑 이제 계속 이제 뭔가 대화를 하나 보죠, 저거는. 24시간 상담을 운영하고. 24시간 좋네요, 진짜. 네, 익명인 것도 좋고. 학교 폭력 제로센터. 제로센터. 네. 맞아요. 저 제로센터는 이제 여러 가지 조사기관 전담 기구도 있고 뭐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한데 이거 통합해 가지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울산 좋네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화해 조정 역할하면 성공적 안착. 저 화해 조정이 갈등 해결 전담하시는 예. 분 맞으시죠? 저런 게 사실 더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24시간 뭐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이러한 사례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소년 경찰학교? 청소년이 경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 이거는 대구인데 저희에도 경찰이었거든요. 청소년 경찰. 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몇 명씩 뽑아서 교육을 하고 친구들끼리 혹시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갈등 조정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또래 상담사. 맞아요. 그런 것도 좋네요. 너무 귀엽네요. 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부실한 준비로 우려를 낳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조사관들이 할 일이 많아서 관두고 있어요. 506명이 1,278건을 배당받았고 거기에 24분이 그만두셨다고 해요.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쬐끄만 사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언어폭력 이런 것도 막 이분이 와서 막 해결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처리 절차가 또 굉장히 복잡해서. 이분들은 그런 거 하라고 뽑은 분들이 아닌데 진짜 심각한 사안이 있을 때 이제 하라고 한 건데.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학폭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미리 좀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낌새를 우리가 모르니까 예방하는 방법. 가장 많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랑 또 그런 또 싸움이 투닥거리고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사실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어요. 이제 더 크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이제 초등학생인 수준에서는 그냥 친하다가도 조금 이상하면 또 싸우고. 아. 그럼 이게 또 되게 애매한 영역이 된단 말입니다. 좀 싸우면서 크지 않아요? 근데 애들은? 근데 이게 학교에서 교육을 조금이라도 신체에 뭔가 되면은 서로 조정하고 화해해서 마무리가 다 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투닥투닥거리다가도 야, 나 학폭이 너 신고할 거야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해요. 아, 그래요? 저 진짜 놀랬습니다. 저희도 보면 네. 딸이 이제 초등학교 지금 반장인데 네. 그런 걸 말을 합니다. 학교에서 오늘은 누구랑 누구가 싸웠어. 그래서 피가 났다는 거예요.
싸워서 피가 어머나 네. 진짜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막 근데 선생님이 그때 뭐 쉬는 시간이었나 그래서 선생님이 교실에 안 계셨나 봐. 안 계셨으니까 이렇게 싸웠겠죠. 네. 그러니까 막 야 선생님 불러와 하면서 하루 종일 막 학교를 다 헤집고 다니면서 선생님을 찾아다닌 이야기. 네. 선생님이 오셔서 뭐 아이들이랑 이제 둘이서 딱 남아가지고 상담을 하냐 이런 걸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근데 이거 학폭이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초등학교 2학년도 맞아. 학폭이라는 말을 알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는 아예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 얘기 계속 듣나 봐요. 어린 애들도 뭐가 싸우고 이러면 저거 학폭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사전에 네. 학교에서 이거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네. 아이한테 손찌검을 해도 아이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순간 한국에서도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도 아이들이 신고를 하는 사례가 지금 현재 많은 상태이고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 네. 학폭위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한테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를 사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왔을 때 그리고 가해를 당하고 왔을 때 부모의 대응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피해를 당하고 왔습니다. 경미하지 않아. 조금 그 좀 심각하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절차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 정도라면 바로 학교에 알리는 게 그 담당 선생님한테 예, 선생님한테 예, 얘기하는 게 맞죠. 필요해요. 선생님한테 아, 그리고 네. 믿고 기다려야겠죠. 아 그렇죠. 선생님이 그렇죠. 어떻게 해결해 네네. 주실지를 네.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 자초지종을 다 확인은 해야 될 맞고.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를 혹시나 타박하거나 위축되게 하거나 너 왜 맞고 다녀? 네, 막 이런 그런 말 그러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심각한 사안인가? 아닌가? 그 판단 막상 내가 당하면은 예 네, 그럴 수 맞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역지사지라고 우리 애가 만약에 당해서 왔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이 우리 애가 이걸 가해자가 됐다면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 네. 만약에 우리 애가 가해자가 됐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 피해를 애가 당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할까? 네. 그렇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조금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경험을 해봤는데 아, 피해 가해? 네네. 근데 네. 학폭위까지 넘어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피해가 되었을 때에는 학부모한테 바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먼저 상대방 학부모 그렇죠. 상대방 보통 통상 엄마들이 화가 나면 전화번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상대 학부모님한테 바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냐라고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싸우자는 것 같은데 번호를 안 알려주긴 하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번호를 그래서 네. 학교에서 절대 번호를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싸운다니까. 네,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면 선생님께서 제가 그러면 상대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상황을 파악을 해서 어머님께 네.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아까 믿고 맡기는 게 맞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가장 정답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아이들의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던 맞아. 것 같고 가해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양쪽 아이들의 다 입장을 들을 거잖아요. 들으면 대체적으로 선생님은 아이들이 다른 길이거나 혹은 아이들의 미래에 지장이 있도록 하시는 선생님은 없어요.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해한 아이들의 입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피해 입은 아이들의 입장 둘 다를 항상 보시고 양쪽을 중재를 해서 부모님을 갈등 그 조정을 화해 조정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제가 가해자 부모라고 한다면 진짜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확실히 잘못했어?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되게 이거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가해자 부모가 너무 뻔뻔하게 나온다. 그러면 갑자기 없던 전투력이 상승하면서 어디 가봐 학폭이 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못한 거는 부모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가해자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그 친구한테 사과도 해야 되지만 가해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통하든지 그 가해 학부모님, 아, 피해 학부모님한테 사과를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혹여 꾸짖게 되는 경우엔 저희 아이가 이거는 이제 일례 사례로 보면 친구들이랑 그 포토샵에 갔어요. 포토샵에 갔는데 네. 친구들끼리 막 장난을 치면서 거기 이제 물품은 네. 파손을 시켰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랑 이제 학부모 활동을 같이 하셨던 또 학부모님이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가게에 파손을 입혔다. 근데 크게 물품에 대한 파손은 크진 않지만 여기가 엉망이라서 아이들을 내가 꾸짖고 청소를 시키고 해서 좀 늦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이들을 거기서 꾸짖으셔도 되고 청소를 시키셔도 되니 어머님께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고 훈육을 맡겼거든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엄마가 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 당사자한테 아이들 스스로가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육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애가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오랜 시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한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 왜냐? 너무 그런 애들은 빨리 나이를 먹 애를 끊는다고 해야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근데 폭력 사건도 이뤄지고 선생님이 오히려 이제 부른 거예요. 학부모를.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가해 친구가 3년이 넘게 이 아이를 왕따시키면서 괴롭혔고 이 친구가 참다 참다가 이제 의자를 발로 차면서 걔가 조금 다쳤는데 상대편 부모가 난리가 나서 이제 학폭을 당했다라고. 근데 선생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안에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자를 친 건 잘못한 거지만 오랜 시간 동안 네가 얘를 괴롭힌 건 맞지 않느냐. 근데 가해자 부모의 태도 때문에 우리 애가 좀 똑똑하고 우리 애가 조금 발랄하고 기가 세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을 때 피해를 당한 부모와 아이의 아까 더 화가 나는 거거든요. 맞죠.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치, 진짜 그렇죠. 그래서 진짜 가해했을 때 부모의 그런 애티튜드 그게 너무 중요하고 선생님을 진짜 믿는 것. 맞아요. 교권이 믿는 추락하지 거. 않도록. 엄청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부모도 조금 상식적으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전담조사관 제도로 가면은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약간 이런 사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담조사관 제도는 내가 배당받은 딱 그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선생님이 했으면 과거에 3년 동안 왕따를 시켰고 이런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될 텐데 전담조사관은 의자를 발로 차서 그치. 피해를 입었어? 다쳤어? 하면은 거기 가서 3년 동안 내가 왕따를 당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아 그래서 의자를 발로 차서 맞아. 때렸어? 안 때렸어?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 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담 수사관 제도를 시행을 하기는 했는데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우윤의 마음께서 말씀하신 그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수사관이 배정이 되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선생님이 접수하는 선에서는 행정 절차상 접수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안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접수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이제 서류를 꾸려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행정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그러네. 처음부터 선생님이 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니면 처음부터 선생님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갈등 전담사가 있거나 그 과정을 거쳐서 수사로 넘어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현재 학교 폭력 전담 선생님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교사들도 계신데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이거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제자에 대해서 그래도 같이 가르쳤던 아이고 이 사정도 알고 저 사정도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쓰기에는 또 아이들에 대해서 나중에 혹여 피해가 있는 다양한 그런 선생님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서 학교 폭력 전담 교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를 한해 하잖아요. 하면 그 다음에는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라 서로 누가 싸웠니, 누가 때렸니, 누가 그렇죠. 잘못했니 이런 거 하는 게 쉬운 일이 참 그거를 아니죠. 중재를 하고 이끌어내기까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진짜 어렵네요.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을 엄빠들
엄마들이 더 관심을 갖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좀 어두운 얘기 했는데 그래도 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지금 뭐 착하고 뭘 해도 내가 피해자가 됐든 아주 작은 일에 가해자가 됐든 아니면 그 옆에 서 있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또 현명하게 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어둡지만 그래도 또 유익한 주제를 준비했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무거운 주제였지만 또 좋은 얘기 우리 변호사님 많이 들었고 또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